안녕하세요. 젊어지는 채널의 저는 주민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야 더욱 젊어지고 어려지고 예뻐질 수 있는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기상을 할 때 어떻게 일어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죠. 대부분 일어나기 싫어 귀찮아 찌뿌둥한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하는 그런 스트레칭 방법,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예뻐지는 기상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우리가 보통 잠을 이렇게 자게 되죠. 잠을 자다 아침이 됐어요. 일어나기 싫어 그냥 일어나게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아침에 밝았습니다. 뇌에서 깨워요. 아침인가 보다. 일어나기 싫어 하실 때 그런 생각 하시기 전에 그래 활기찬 하루를 맞이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기지개를 쭉 펴세요. 기지개를 쭉 펴시는데 발은 네 발가락은 내 얼굴 방향으로 향하고 쭉 스트레칭을 합니다. 쭉 스트레칭을 하면서 옆구리도 늘려주세요. 옆구리 늘려주시고 베개는 요때 베개 아침에 일어났다 하면 베개는 옆에다 하시지 마시고 쭉 늘려주시고 배꼽을 쏙 넣어주세요. 바깥쪽으로도 스트레칭 30초. 모든 스트레칭은 항상 20초 이상 해주시는데 30초 정도 해주시면 더 좋아요. 쭉 하시고 그 다음에는 짧아진 네, 등구 가슴 근육을 펴줄게요. 그리고 딱 담으시고 배꼽을 쏙 집어넣으시고 정지해주세요. 허리와 등과 가슴 근육을 쭉 이완시켜 주십니다. 네, 30초. 그럼 벌써 뇌가 깨어나기 시작해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이번에는 무릎을 모아서 배꼽을 쏙 밀어 넣으면서 무릎을 모아서 허리를 쭉 이렇게 되면 그냥 일어나는 것보다 허리를 보호해서 특히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이 운동을 실시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쭉 정지하시고 네, 그대로 앞뒤로 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등을 마사지해주세요. 여섯 척추 강화 효과도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일어나실 때 다리 쭉 펴면서 정지 허리를 쭉 펴시고요. 턱은 위로 등을 쭉 펴주세요. 입꼬리는 올려주시고 이때 무릎은 쭉 내려주세요. 쭉 내려주시고 발가락 잡으시고 어깨 힘 빼세요. 목을 길게 늘어주시면서 하나 둘 셋 천천히 20에서 30초 정지합니다. 이러면서 머릿속으로 행복한 아침이 밝았구나.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야지. 정신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반대. 천천히. 바퀴 돌려주세요. 천천히 돌려주시고. 반대도 돌려주세요. 이번에는 양 발바닥을 마주하시고 쭉 허리 펴시고 정지해주세요. 느끼실 거예요. 허벅지와 하체 사이로 정말 피가 쫙 통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쭉 일어나시고요. 다리 한번 털어주세요. 하나, 둘, 배꼽을 쏙 집어 넣어주시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야, 기지개를 펴주세요. 하나. 셋, 쭉 기지개 척추 다리게 정렬해 주시고 나 털어 주시고 또 둘 척추 바르게 정렬해 주시고 둘 마지막 셋 척추를 바르게 정렬해 주시고 셋 털어 주실 때는 최대한 위에까지 발이 갈 수 있도록 상쾌한 아침입니다.